자, 오, 딱 맞췄어. 시작하겠습니다. 포커스 10. 네. 제목이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대표적인 거 하나만. 아, 참. 9는 그럼 제목이 뭐였어요? 포커스 9는? 셀 수 없는 명사의 복수형 규칙 변화. 오케이, 셀 수 없는 명사도 복수형이 있구나. 아니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S나 ES를 붙이는데 Y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경우,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들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이상하게 S를 붙이지 않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불규칙 복수형 중에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가 있다? 단어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대표적인 건 person이 뭐 되는 거? person이 people 되는 거. foot이 feet 되고 tooth가 teeth 되고 이런 것들, child가 children 되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단수형이랑 복수형이랑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단수형이랑 복수형이랑 같다라는 얘기가, 자, a water. 자, water가 물이란 뜻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a water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a fish 됩니까?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친 건 뭐예요? 왜 그래야 돼요? 오케이. read book이에요? read a book이에요? 해야 되겠죠. 얘들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아니야, 니들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a water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물은 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a fish가 되는 이유는 물고기는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특이한 점이 물고기 두 마리 이상부터는 two fishes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a fish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고 it이 되는 거고, two fish는 안만 길어봤자 주격이라면 대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자, 그나저나 더 워러는 돼요, 안 돼요? 된다 했죠. 더 피쉬 됩니까? 더 피쉬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까요? 이시 될 수도 있고 대의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피쉬는 단복수형이 똑같다며.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잠시만요. 시끄럽다, 정민아. 시끄럽다. 시끄러운 거. 내가 던지네. 자, 그래서 문제 풀이 하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자, A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문장은 어디가 잘못됐답니다. 그러면 자기 호명되면 잘못된 거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면 되겠죠. 그대로 읽으면 틀린 데가 없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준호, Mrs. Brown has four children. 오케이. Mrs. Brown has four children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자녀가 한 명 있다면 뭐라고 해야 될지도 생각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결혼한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남자는 결혼했든 안 했든 미스터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 결혼한 여자를 보통 이렇게 하고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이렇게 하겠죠. 미스 브라운. 미스 브라운 has four children이면 좀 곤란하겠네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통용. We get. 예.
We get wool from sheep이겠죠. 그래서 양사슴 물고기죠. 양사슴 물고기 기억나십니까? 양사슴 물고기는 어떻다? 단복수가 같다.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뭐가 되겠다? 우리가 뭐 한대요? 얻는 대죠. What? 무엇을 얻는 대입니까? 우를 얻는 대죠. 누구한테서? 양으로부터예요? 양들로부터예요? 이거 뭘 보고 양들로부터라고 합니까? 오케이. 만약 그렇죠. 만약에 양으로부터라고 하고 싶었으면 뭐라고 했겠다? From a sheep이라 했겠죠. 근데 얘가 없는 걸로 봐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 Okay, day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놈 같고요. 그렇죠. From them인 거죠 지금. 얘는 지금 복수로 양들로부터. 그럼 우울의 뜻은 뭐겠다? 양털, 양모라 하죠. 됐습니까? 세탁기에 보면 울 세탁 코스 뭐 이런 거 어머니 하시는 일 도와주는 친구 있다면 이거는 울 세탁 코스로 돌려야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일을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빨리 걸기라. 그거까지. 그거밖에 안 해요. 그거까지. 됐습니까? 지금 엄마 도와주는 거에 대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영어 수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여기에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뭐도 해볼 거냐. 1번부터 7번까지 다 푼 다음에 좀 이따가 1번부터 7번에 있는 문장들의 형광펜으로 각 문장에 들어있는 명사를 몽땅 다 형광펜으로 칠해볼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쩌라고요? 됐습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됐습니까? 볼펜으로 연필로 밑줄을 긋든지 볼펜으로 밑줄을 긋든지요. 내가 뭐 그럼 저기 가갖고 빵꾸 똥꾸 가가지고 뭐 형광펜 사드릴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자민. Some deer have a short. Some deer have a short legs 쓰겠죠. Some deer have short legs.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몇몇 사슴들이 뭐 하고 있답니까? 갖고 있대죠. 뭘 갖고 있답니까? 짧은 다리. 사슴이라고 다 다리가 긴 게 아니고 어떤 사슴들은 몇몇 사슴들은 짧은 다리를 갖고 있다. 됐습니까? Some deer have short legs. 자, 그리고 좀 이따 뭐도 해볼 거냐? Some book인지 some books인지 some money인지도 할 거예요.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형용. White. I have clean and white teeth. 자, 이거를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얘를 뭐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teeth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tooth를 그대로 놔두고 바르게 고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전달되는 의미는 다르겠죠. 됐습니까? I have clean and white teeth.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tooth를 그대로 놔두고 바르게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 문장의 뜻은 무엇일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민철. Okay, his hands and feet are cold now. 됐습니까? 뜻은 무슨 뜻이다? 그의 손과 발은 차갑다. 지금 손발이 차단 말이죠. 어떤 남자의 손발이 현재 차갑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6번 채빈. A fisherman catches many fish.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누가다? 어부가 잡는다. 뭘 잡는답니까? 많은 물고기들을. 어부가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A fisherman catches many fish. 됐습니까? 자, 좀 이따 뭐도 할 거냐? Many books, money 중에서 뭐가 맞는지도 기억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준호.
There are many mice in the kitchen 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There are many mice in the kitchen의 뜻은 부엌에 쥐가 많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There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 거기에 거기로 아무 뜻 없어. 그렇죠.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다? 아무 뜻 없으면 무조건 아무 뜻 없어지는 게 아니죠. 뭐랑 같이 사용되고 비동사의 뜻이 뭐가 되도록 만든다?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냥 있다요. 많은 쥐가 있다. There are many mice. Where? In the kitche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해오라는 거 4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해 오셨죠? 그냥 4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됐겠다.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몇 명의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한 덩어리가 돼야죠. 누가 뭐하고 있니? 브라운 씨는 영어스럽게 하면 가지고 있니? 자녀가 몇 명인지 묻고 싶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many children does Mr. Brown have? Okay. 잠깐만요. 잠깐만요. How many children does Mrs. Brown have? How many children does Mrs. Brown have? 이렇게 묻겠죠. 제발 how many만 보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For children이 whom 또는 what에 대한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내가 이거를 끊어있게 하고라 그러면 누가 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덩어리죠. 이거 for children. 그러면 얘가 궁금하다고 해서 얘만 how many만 앞으로 가고 children을 이산가족 만들지 마세요. How many children does Mr. Brown, Mrs. Brown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해야 될 게. 그거 해보기로 했죠? Some book books money 중에서 뭐가 올바른지도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some books 만 되죠? Some money. I have some money. I have some books. 자, 그러면 썸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썸에 대해서 뭐라고 할래요? 썸 뒤에는 이걸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썸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거나 or 또는 셀 수 없는 명사도 가능하다. 나 돈 좀 있어. I have some money. 나 친구 몇 명 있어. I have some friends. 그거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까요? 그냥 some books와 some money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some books와 some money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한 게 가능한 건 some books와 그 다음에 some money다. 됐습니까? 이 문법은 썸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녀석이 있는데요. 누구죠? 몇몇의 약간의 이란 뜻으로 썸 말고 누구도 있더라. 애니도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다만 사용되는 문장의 종류가 다릅니다. 썸은 묻지도 않고 not도 들어있지 않은 문장에서 쓰이고요. 애니는 반대로 not이 들어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do you have any money? 그래서 애니도 똑같이 any books 또는 any money. 그래서 any도 똑같이 셀 수 있는 명사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의 양도 표현할 수 있다. Do you have any money? 라고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다리 떨고 담배 피면서 물어보죠. Do you have any money? 그렇죠? Do you have any money?
됐습니까? 예, 요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학폭 뭐 이런 데 끌려가지고. 됐습니까? 자, 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고 정식 명칭은 수량 형용사, 수량을 나타내는 어떤 시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deer have. 자, 그나저나 그러면 some deer는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지금 some deer는 some books 같은 거예요? some money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some books 같은 거죠. deer는 셀 수 있지만 s를 안 붙인다 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day죠. day니까 day 뒤에 has가 아닌 have가 오는 게 당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tooth를 그대로 놔두고 바르게 고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물론 전달되는 뜻은 다르다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장의 뜻은 뭐죠? I have clean and white teeth의 뜻은 내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대요? 깨끗하고 흰 하얀 이를 갖고 있다. 그렇죠? 나 양치질 잘해가지고 깨끗하고 하얀 이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를 물론 전달되는 뜻은 달라지지만 tooth를 그대로 놔두면 이 문장은 어떻게든 고칠 수 있다. 그렇죠. 잘 생각했는데 위치가 달라져. I have a clean and white tooth. 이렇게 해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죠. 다만 I have clean and white teeth 하고는 뜻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건 밑에 문장,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지고 있다. 깨끗하고 하얀 하나의 그렇죠. 다른 이는 다 더럽고 시꺼멓단 얘기고요. 한 개만 깨끗하고 하얗단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tooth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문장 속에서 처음 얘기할 때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양치질을 입 하나만 하겠습니까? 요 입만 닦아야지 이러면서 따라지는 가난 놔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도 해보기도 했냐. 자, 이제 명사를 다 한번 광팬이 만나보기로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Mrs. Brown has four children 입니다. 여기서는 광팬이 맞아야 될 녀석은 몇 개가 보입니까? 그렇죠. 뭐하고? 그렇죠. Mrs. Brown 하고 four childr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채빈이 졸리니까 네가 좀 찾아줘. 이번 문장에 광팬이 칠할 게 몇 개 보여요? 네. 그렇죠. we가 보이고 또 저 요게 다죠? 아니죠.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 빠졌죠. 자, 내가 지금 하자는 거는 잘 생각해보면 문장 속에서 문장은 선생님이 뭐를 기준으로 자른다? 누가 다 찾고 나서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지금 뭐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까? 누구 또는 무엇. 누가 얻습니까? 우리가 얻죠. 무엇을 얻습니까? 양털을 얻죠. 무엇으로부터? 양들로부터. 됐습니까? 3번 문장. 청룡 몇 개가 보여? 네. 응? 오케이. 그래서 뭐하고 썸하고 또? 더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는 뭐? deer죠. 그렇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슴들이 갖고 있죠. 누가 또는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뭐? rex가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 다 여기 7번까지 이제 광팬이 칠하고 나서 이제 뭘 물어보겠어? 이게 보통 명사인지, 물질 명사인지, 고유 명사인지, 추상 명사인지, 아이디언지. 어?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고유한 것인지 물어보겠죠. 다음 4번에는 몇 개가 보입니까? 두 개가 보이죠. 뭐하고?
I하고 teeth가 보이죠. 됐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습니까? 치아를 갖고 있죠. 됐습니까? 하얀색이요. 아, 어떤 치아? 하얀색을 갖고 있습니까? 나 하얀색 갖고 있어요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치아입니까? 하얀색이지. 여기 clean하고 white가 하는 일은 똑같죠? 둘 다 무슨 씨로 써? 어떤 씨로 써? teeth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치와? 치아? 깨끗한 치아. 어떤 치아? 하얀 치아. 됐습니까? 네. 헤이, 그 다음에 5번에는 몇 개가 보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hands가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엔 feet이 보이죠. 자, his는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문장에서 무슨 시처럼 행동합니까? 자, 다른 인칭 대명사랑 소유격은 좀 하는 일이 달라요. 소유격은 마치 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얘는 어떤 손이 어떤 손발이 차답니까? 그의 손발이 지금 찾다죠. 소유격은 주격 he나 목적격 him하고는 달리 명사 같은 역할을 안 합니다. 됐습니까? 소유격은 어떤 시처럼 행동한다. My book 하면 무슨 뜻이야? 나의 책. 어떤 책? 나의 책. 됐습니까? 어떤 시는 아니지만 어떤 시처럼 행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는 몇 개가 보여요? 두 개가 보이죠. 제일 먼저 뭐? Fisherman.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Fish가 보이죠. 자, many fish. 앞만 길어봤자 해볼까요? 준비됐죠? 그쵸? many fish.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겠어요? Hey, 목적격 이제 they겠냐? them이죠. A fisherman catches them. many fish는 many books 같은 거예요? many money 같은 거예요? many books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해보기로 했죠. many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말로 정리하면 some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채비다 some하고 many하고 뭐가 달라? 약간 some s로 시작하고 many는 m으로 시작하고 이런 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some은 셀 수 있는 복수형.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되지만 many는 뭐밖에 안 된다. many books밖에 안 된다고요. many는 개수가 많은 셀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much money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 몇 개가 보여요? 두 개가 보이죠? 뭐랑? mice랑 kitchen. 됐습니까? 근데 이 kitchen은 무엇이었는데 전치사를 붙이는 바람에 in the kitchen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where. 있습니까?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건 무슨 시야? 그렇죠. 어찌시 부사죠.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 부사라고요? when, where, how, why. 귀에 딱지 앉을 때도 됐죠.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래서 Mrs. Brown은 무슨 명사? 그러니까 뭐였더라? 그 고유명사. 그렇죠. 고유명사죠. 뭔 소리예요? 됐습니까? Mrs. Brown은 고유명사죠. 그 다음에 children은? 보통명사. 보통명사고 지금 for 뒤에 왔으니까 보통명사 복수형으로 사용됐죠. 그 다음에 we는 인칭대명사이기 때문에 뭐 보통명사인지 이런 건 안 따집니다. 명사는 명사지만. will은 무슨 명사? 물질 명사죠. 얘가 만약에 보통 명사였으면 문장에 사용될 때 will이나 will's라고 해야 되겠죠. 얘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book 같단 얘기야? money 같단 말이야? money 같단 얘기죠. 물질 명사죠. water 같단 얘기죠. 그 다음에 ship은 무슨 명사? 보통 명사죠. 맞습니까? 셀 수 있다며. 됐습니까? 그 다음에 dear 무슨 명사? 오케이. 대답 먼저 안 하는 사람 나중에 따로 시킬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명사죠. 셀 수 있다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ack 무슨 명사? 보통 명사죠. 셀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는 인칭 대명사니까 빼고. 그러면 teeth 무슨 명사?
보통 명사죠. 감잡았죠. 됐습니까? 머릿속에서 아 이런 조건이니까 아 보통이다, 고유다, 물질이다, 아니면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 명사다. 이제 뭐 물어볼 차례? 핸즈하고 핏 물어볼 차례네요. 뻔하죠. 둘 다 무슨 명사? 보통 명사. 피셔맨 무슨 명사? 그렇죠. 여기에 어 보이시죠? 됐습니까? 어 북이 되니까 북이 보통 명사라며. 그럼 어 피셔맨도 똑같이 보통 명사겠지. 그 다음에 fish 무슨 명사? 보통이죠. 셀 수 있다며. 됐습니까? 그 다음에 mice 무슨 명사? 보통 명사. kitchen 무슨 명사? 보통 명사죠. 어 kitchen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표현 먼저 조사해오라고 한 것들 먼저 볼까요? 요거 먼저 보고 얘는 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최근에 가르쳐 준 적이 있다 그랬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noisy의 반대말은 quiet. 그렇죠. quiet죠. 됐습니까? quiet. 그럼 quiet의 뜻은 뭐다? 조용한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럼 noisy의 뜻은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러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quiet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 친구는 quiet인데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있더라? quiet죠, quiet. 네, quiet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뭐가 따라나야 되냐면 quiet하고 pretty 하고 뜻이 똑같다고 내가 가르쳐 준 적 있죠. 그렇죠? 그렇죠. quite pretty 둘 다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꽤 상당히. 근데 pretty는 여러분들 pretty 제일 먼저 만나본 뜻은 뭐였어요? pretty 1번 뜻은 예쁜이죠. 그래서 pretty가 예쁜이라는 뜻도 있지만 she is pretty pretty 하면 뭔 뜻이 되는 거야? 그냥 꽤 예쁘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 근데 she is pretty pretty 하면 이상하니까 she is quite pretty 라고 하겠죠. 그때 됐습니까? 뭐 she is quite pretty 라고 했는데 그녀는 조용하고 예쁘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녀가 조용하고 예쁘다 라고 하고 싶었으면 she is quiet and pretty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조용하고 예쁘다 뜻이고 she is quite pretty. 자 여기에는 et고요 얘는 t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not clean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겠다? 당연히 dirty가 되면 되겠죠. dirty의 뜻은 뭐고? 더러운이죠. clean은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깨끗한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에 앞에 be 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시 뜻인 not clean 깨끗하지 않은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field고 뜻은 들판 또는 운동장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는 뭐 어떤 전문 분야 이런 뜻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쭉쭉쭉쭉 풀면서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R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누가 다 만들 때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되니까? Day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가 오면 되겠다? Geese are very nois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Geese는 단수형이야 복수형이야? Day 형태죠. Day. 그러면 얘가 it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Goose가 되죠. 구스, 기스처럼 불규칙 복수형 되는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스, 기스처럼 불규칙 복수형 되는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 투스, 티스도 있었고 또 뭐? 풋, 핏도 있죠. 자, 구스, 기스, 풋, 투스, 티스, 풋, 핏이 되다 보니까 가끔씩 door, deer다 이 지로를 하는 놈 있습니다. door의 복수형은 뭐야? doors죠 이거. 됐습니까? door가 문이란 뜻인 건 알고 있죠?
here는 사슴이란 뜻이고 셀 수 있죠. 그 말은 a deer 된다 안 된다. 그런데 two deers가 아니고 two deer, many deer, many deer야, much deer야? many deer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발은 여기에 R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에 예.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 그래서 your feet are not clean. They are dirty. Your feet are not clean. They are dirty. 이 발은 깨끗하지 않아. 더럽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h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앞제빗이 붙어있는 거 보이죠? 전치사 여기에 R가 있는 걸로 봐서 이 부분은 앞만 길어봐서 day가 돼야 되니까 the mice are in the hall 하면 되겠죠. Where are the mice? 자, 그 다음에 in the field 또 where에 대한 대답 나와있네요. 어디에? 들판에. 그럼 누가 다? 많은 양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양들이 있다. A lot of sheep are in the field 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many죠. 됐습니까? 아, much도 됩니까? many. 오케이. 뭐 보고 many가 된다? 얘가 sheep이 지금 book하고 같은 격이야? books하고 같은 격이야? money하고 같은 격이야? books하고 같은 격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many books 하듯이 many sheep인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이딴 거 하면 안 된다. 양사슴 물고기는 단복수형이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요즘. 누가 다? 많은 일본인들이 방문한다. 무엇을? 한국을. 완성된 문장 읽어볼까요? Did they is many Japanese visit Korea? Japanese. 자, Japanese도 양사슴 물고기하고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Japanese, Chinese, Vietnamese 이런 것들 전부 다 단복수형이 같다라고 그랬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S를 쓰려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 Japanese 발음도 이상하고. 그래서 얘는 그냥 단복수형이 같기로 했다. 한국인들 됐습니까? 얘는 S를 안 붙일 이유가 없죠. 네. Chinese, Japanese는 공통점이 보이죠. 네. Z 소리로 끝나고 알파벳 S가 뒤에 이미 있습니다. 거기다 또 S 붙이려니까 이상해서 안 붙이는 거고요. 프랑스인들 French Z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나저나 똑같은 표현을 좀 이따가 요즘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온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거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뭐 여러분 준비해 왔을 테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세 마리를 뭐 한다? 가지고 있다. 영어스럽게 보여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누가 다? The farmer has what? Two oxen and three cows. 됐습니까? The farmer has two oxen and three cows. 그 농부가 만약에 남자라면 The farmer는 안만 길어봤자 힐 거고 여자라면 쉴 테니까 여기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더즈죠.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지 준비해 오셨을 거고요. 우리말 뜻은 농부는 몇 마리의 황소와 몇 마리의 암소를 갖고 있니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누가? 이 공원은 어디에서? 타이에서 다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다라는 하다시가 없죠. 대신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있어? 인기가 있는 이란 무슨 시가 있어?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면 필요한 게 비동사니까. 그래서 누가 다? This park is popular. 어디에서? Among young men and women.
발음은 그렇지. 민철이 잘 기억하고 있네. 위민이라니까요. 단수형은 woman. 여기에도 어를 붙일 수 있고요. 됐습니까? 복수형은 위민이라고. 위민. Is particularly popular among young men and women. 그래서 popular의 뜻은 인기 있는 이란 어떠시니까 하다시 만들려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를 쓴 거고요. 그렇다면 among의 뜻은 뭐다? 뭐뭐 사이에서인데 어? 뭐뭐 사이에서 하면 선생님 뭐뭐 사이에서 저 연구 좀 했거든요. 뭐뭐 사이에서는 among 말고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Between. Between 뭔 뜻이에요? 우리말 하세 우리말로 해석하면 between you and me 한번 볼까? 너와 나 사이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between의 뜻 사전 찾아봐 뭐뭐 사이에인데. 근데 between은 자 영어는 별걸 다 구분합니다. Between은 어떨 때 쓴다? 둘 사이에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면 몇 명 사이에요? 네. 너와 나 사이인데 네 명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between you and me 쓴 거고요. 여기는 젊은 남녀들은 두 명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우리말로는 사이에 사이에인데 여기는 between 쓰면 안 되고요. among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러면 안 했는 거 뭐가 있냐 하면 these days의 뜻이 뭐고? 요즘에 란 뜻이고 같은 말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lately가 있었죠. 됐습니까? lately 말고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lately 말고 뭐도 있느냐? 요거 다 붙였어야 돼요. Nowadays 이것도 요즘에 라 뜻이고요. Nowadays, these days 요즘에, lately 요즘에 그 다음에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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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요즘에 라는 뜻에 요즘에 몇 종 세트? 4종 세트 these days, nowadays, recently lately 그리고 lately 하면 내가 뭐 한마디 더 하고 가죠. 그렇죠. late 하고 추석 때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고요. late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가 뭐였더라? 지 혼자 어떠시 뜻도 있고 어찌시 뜻도 있다 그랬어요. 난 어찌 일어났다? 늦게 I get up late. 만약에 I get up lately 하면 나는 무슨 뜻이? 난 최근에 일어났다 그랬죠. 됐습니까? 난 기절해가지고 식물인간 돼있다가 최근에 깨어났다라는 이상한 뜻이 되겠죠. 오케이. 늦은 아침? Late morning. 어떤 morning? Late morning. Late는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다 했었습니다. Lately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거 숫자 묻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을 테니까 얼마나 많은 항소와 암소를 그 농부는 갖고 있니가 되겠죠.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쟤는 왜 더 하고 파머를 왜 분리시킬까? 더 파머가 통째로 앞만 길어봤자가 되면 더 하고 파머 사이에 뭐가 끼어들면 되겠니? 오케이. How many oxen and cows does the farmer have? 오케이. 얘가 oxen 발음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how many oxen and cows does the farmer hav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몇 마리의 황소와 암소를 does he have? does she have?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고요? farmer have. 난 계속해서 숫자가 궁금할 때 어떻게 묻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만들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How many cows and how many oxen and cows does the farmer have?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만져봤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다 지킨다. 2번 칼질. 누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매일. 무엇을? 우리의. 다 닦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지켰다가 아니고 지킨다니까 현재 시제죠?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영어는 동사를 쓸 때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늘 고민해야 되고요. 명사를 쓸 때 그냥 써도 되는지 뭐를 붙여야 되는지 어가 필요한 내용인지 더가 필요한 내용인지 단수로 표현해야 되는지 복수로 표현해야 되는지를 처음엔 이건 신경 쓰기가 되게 귀찮을 거야. 왜? 우리말은 명사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뭔가 규칙이 많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이게 여러 개면 이건 is가 아니고 are가 와야 되네? 뭐 이런 규칙들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누가 다부터 하겠죠? 누가 다? He가 keeps what? Five sheep. He keep 한 사람은 여기 S 안 붙인 사람은 셀프로 딱밤 좀 때려주세요. 됐습니까? He keeps five sheep. 결국 five sheep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다? We가 브러쉬한다. What? Our 한 개만 닦으면 안 되죠. Our teeth. 얼마나 자주? Every day. 이 브러쉬 what? Our teeth. 여기선 teeth, 여기는 sheep이 이 과의 제목이 뭐였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는 다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 수 없는 명사 할 차례죠. 근데 셀 수 없는 이유가 총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내 마음속에만 들어있는 어떤 개념이라서. 됐습니까? 이 세상에 어차피 셀 필요 없이 늘 한계라서. 무슨 고유명사? 테두리가 불분명해서 이걸 한 개라고 해야지 두 개라고 해야지 세 개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대신 그쵸, 물질은 담는 통이 있죠. 또는 세는 단위가 있죠. 그래서 11의 제목은 셀 수 없는 명사고요. 12의 제목은 얘를 세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물질 명사를 어떻게 사느냐. 뭐 한 잔의 물, 한 병의 물, 1리터의 물.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스푼의 설탕, 한 스푼의 소금 이런 거 했죠. 자, 먼저 6부터 가겠습니다. 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은 her hair is very long. 됐습니까? long의 반대말은? short. 됐습니까? her hair is very long. 그녀의 머리카락은 매우 길다. 좀 이따가 여러분들은 눈에서 이제 형광펜 미리 발사해 놓으세요. 됐습니까? 좀 이따가 뭘 찾을 거야? 명사 다 찾아서 광펜이 칠하고 무슨 명사인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준호. 'The news are on television.' 됐습니까? 계속해서 청룡. Put some. Salt야, salt야. Salt into the soup. Put some salt into the soup. Okay. 뭐 채빈이 안 했는 거 아니겠지? 채빈. 그러니까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저 이거 3번 수업하고 있는데 4번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야. We have a lot of rains in summer. 계속해서 민철. Oh,
Health is very important to me. 아, 그냥 health is very important to m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린 게 몇 개가 보이냐 하면 두 개가 보이죠. 그쵸? 틀린 거 두 개. 그럼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30초간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뭐가 틀렸는지 찾아내라고 해볼게요. Her hair is very long. Don't you, sir? On it. 분명히 레인즈라고 했어. 녹화된 거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볼까? 그러죠. 아, 레인으로 고쳐달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틀린 건 하나죠. We have a lot of rain in summer. 오케이, 그래서 청룡이 생각할 때는 몇 번이 틀렸을 것 같아? 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추측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어? 뭐라고? 내가 물은 거에는 맞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건 없는데 추측하라 그랬는데 추측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 추측하라고? 예. 내가 어제 답지 보고 뭐 답 말하래? 오케이. 자민이하고 채빈이는 뭐 짐작 가는 게 있는 모양이죠? 채빈이 생각할 때 몇 번 틀린 것 같아요? 네. 몇 번? 2번? is일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더 뉴스 is on television이죠. 됐습니까? The news is on television. 자, 이번 문장. 그래서 선생님이 on television이 무슨 뜻일지 한번 찾아보거나 아니면 추측해오라 했는데 on television이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뭐가 TV 위에 뭐가 이렇게 놓여있는 건가? TV 안에서. 오케이. 그래서 on television의 뜻은 어떤 TV에 나오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TV에 나오고 있는 방송 중인. 자, 선생님 그럼 뭐랑 비교할 거냐? The flower is on a television.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꽃이 TV에 방영 중이란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다르게 한 건 뭐가 눈에 띕니까? 하나는 뭐고 on television이고 하나는 on a television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좀 이따 뭐 일단 이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형광펜 칠해볼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하기 1번 문장 칠할 게 몇 개가 보여요? 한 개가 보이죠? 당연히 뭐다? hair죠. 됐습니까? 무엇이 길다? 내가 선생님 다시 얘기하면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찾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길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길다. 됐습니까? 그러면 hair는 무슨 명사야? 물질 명사죠. 셀 수 없다며. 됐습니까? 너 머리카락 내일까지 네 머리카락 몇 개지 세워? 너무 많아서 못 세는 거. 그러니까 내일까지 세우라니까? 알겠습니까? 몇 가닥인지 내가 그 했는데 뭐 아무튀나 만약에 얘기한다 그럼 한 올씩 뽑아가면서 내가 세고 나서 틀렸으면 세울래 안 세울래? 그래서 hair 무슨 명사? 물질 명사. 셀 수 없다며. 됐습니까? 셀 수 없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하고 있어? It is very long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news is on television 에서는 칠할 게 몇 개가 보입니까? 두 개가 보이죠. 뭐하고? 뉴스하고 텔레비전. 됐습니까? 그래서 news 무슨 명사?
이 뜻이 뭐야? 소식이죠, 소식. 네. 그렇죠. 그렇죠. 추상 명사죠. 텔레비전. 뉴스 하고 있는데요. 됐습니까? 뉴스는 추상 명사죠. 새로운 소식이 TV에 그 소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소식이 TV에 방영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텔레비전 무슨 명사? 추상 명사죠. 네. 내가 이게 on television이 무슨 자, 알았어 그러면 자 그 옆에 문장 The flower is on a television 됐습니까? The flower is on a television 이거 무슨 뜻이야? 관심 그 꽃이 텔레비전 위에 있다란 얘기죠 그렇죠 여기 명사는 뭐하고 뭐가 있고 flower와 텔레비전 있죠 flower 무슨 명사? 이게 다 이름씨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무슨 명사 보통 명사죠 네. 보통 명사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저거 a flower 가능해 불가능해 flowers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 말은 얘가 보통 명사란 얘기고 텔레비전 무슨 명사 보통 명사란 말이죠 네 자, 이 뜻, the flower is on a television이 꽃이 방영 중이다야? 아니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 꽃이 있다. 어디에? 텔레비전 위에 꽃이 한 송이 놓여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건 어떤 물건이야? 개념이야? 물건, 어떤 물건 위에 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 그런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새 소식이 그 소식이 텔레비전 위라는 물건 위에 놓여 있다는 얘기야? 아니요. 아니잖아. 똑같은 텔레비전인데 얘는 추상 명사라고요. 그래서 TV를 보다라는 표현 있죠. TV 보다를 뭐라고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Watch TV야. Watch your TV야. Watch TV죠. 여기에 도대체 왜 이걸 안 넣겠어? 어? 아 TV를 꺼놓고 TV라는 물건을 쳐다보고 있다 치자.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Watch your TV가 되겠지. 근데 TV를 켜서 TV라는 물건을 보는 게 아니고 TV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Watch TV를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어. 텔레비전이 보통 명사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되는 거다?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되는 거라고요. 도대체 새로운 소식이 텔레비전이란 물건 위에 어떻게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를 넣으면 이상한 표현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할 때 졸라게 귀찮게 생각하는 그 어라는 놈이 사실은 하는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됐습니까? 아 그렇죠. 별 관심 없죠. 아니요. 됐습니까? 와 정말 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칠해야 될 게 어디 있습니까? Put some salt into the soup.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salt. 무슨 명사? 물질 명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soup. 무슨 명사? 그렇죠. 물질 명사죠. water하고 똑같은 이유로. 됐습니까? 죽이나 국이죠. 물 같은 상태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무슨 문? 명령문이죠. put, 뭐 해라? 넣어라. 무엇을 넣으랍니까? 약간의 소금을 어디다가? 그 스프 속에, 그 국에다가 뭐 스프는 국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국에 소금 좀 더 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지금은 some books 같아요 some money 같아요 some money와 같이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도 some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have a lot of rain in summer 에서 일단 당연히 we는 칠할 거고요 근데 나머지는 rain이 있고 그 다음 뭐가 보인다? summer도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ain 무슨 명사? 그렇죠. 물질 명사죠. 그러니까 이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 rain이죠. We have much rain. 됐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예, 이거 골랐습니까? 우리가? many가 되게? 그래서 얘는 we have much rain in summer가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summer 무슨 명사일까요? 고유명사? 고유명사라면 얘를 이렇게 썼어야 됐을걸? 그렇죠. 추상명사죠. 근데 얘는 추상명사인데 행동을 보통명사처럼 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추상명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얘만 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인데 in summer 하니까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in summer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거죠. 뭘 가진답니까? 많은 비를 언제? 여름철에. 여름철에 무슨 철이 있어?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표현하는 거죠. We have a lot of summer. We have a lot of rain in summ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칠해야 될 건 제일 먼저 뭐가 보이고? 헤어스가 보이고? 없나요? 미가 있죠. 미는 인칭 대명사니까 무슨 명사인지는 안 따질 거고 헬스는 무슨 명사? 그렇죠. 얘 추상명사죠. 왜 추상명사냐고 물어본다면 얘 뜻이 뭐고? 건강이지. 건강한이면 형용사인데 여기서 따지겠냐? 얘 따 건강한. Healthy. Healthy 클럽이야? Health 클럽이야? 건강한 클럽이야? 건강을 위한 클럽이야? 그래, 그 헬스 클럽 할 때 헬스가 이 헬스다. TH가 니, 너 맨날 심심하면 내는 소리, 혀 살짝 물고 내는 소리, 헬스. 추상명사니까 어도 안 붙이고 S 복수형 이런 것도 없죠. 자, 너희들 둘이 내가 분명히 떨어져 앉으라 그랬고 수업시간에 디스트랙션이 너무 심해. 어, 내가 봤을 때 거의 1분을 집중 안 하고 있어. 어? 산만하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공부 좀 하려 그러면 책상이 더러워 보이죠? 그렇죠? 책상 정리해야 돼. 그렇지? 공부 좀 하려 그러면 필통 안에 정리해야 될 게 막 보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무슨 비결이다? 공부 무원하는 비결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1번. 그래서 we don't have juice. 우리는 주스가 없대요. 주스 있는 줄 알았더니. 좀 이따 물어볼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Do you want some coffee?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Mr. Johnson has a lot of money. So he is blah bla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반대말, 여기 들어갈 말의 반대말은 poor죠. 됐습니까? 오케이. 생각해봐. 나는 안 가르쳐주고 니들한테 추측할 시간을 준다. Mr. Johnson has a lot of money, so he is blah blah. He is not poor.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Amelia comes from France. 됐습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를 니들한테 물어볼 거야, 좀 이따가.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The movie is about love for animals. 그니까? Okay, the movie is about love for animals. 여러분들 본 영화 중에 the movie is about love for animals 라고 얘기할 만한 무비가 있나요? 있어요. 뭐가 아니, 있나요? 제목 기억이 안 나네요. 제목 기억이 안 난다. 라이언 킹이 love for animals에 대한 얘기인가요? animals는 나오긴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야 여러분들이 감독이 됐다 치고 만약에 네. The movie is about love for animals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영화를 찍는다면 뭐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짤 거예요? 그렇죠 막 그렇죠 동물들을 막 이렇게 뭐 돌봐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위기에 처한 그렇죠 extinction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을 뭐 해주는 거? save 해주는 이런 내용 하면 그 영화의 내용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다 The movie is about love for animals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이걸 봤더니 아까 안 하고 지나갔는 게 하나 생각나네요.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광팬이 칠하면 여기하고 여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길 거고 여기하고 여길 거고 여기하고 여길 거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juice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얘가 무슨 명사라서 좀 물질 명사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걸 배웠냐면 우리는 주스 한 병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방법을 다음 챕터에서 다음 포커스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커피가 무슨 명사라서 그렇죠 물질 명사죠 지금 some books 같은 거야 some money 같은 거야 그렇죠 some money 같은 거죠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 되고 그 다음에 Mr. Johnson은 무슨 명사 고유 명사 고유하다는 게 이 전 우주에 몇 개밖에 없다 몇 명밖에 없다 하나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동네 이름 구미 대구 코리아 프랑스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이 고유 명사로 가고 그 다음 money 무슨 명사라서 물질 명사 또는 추상 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 수가 없으니까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uch money고 so he is rich 그래서 rich의 뜻은 뭐겠고 부유한 그럼 반대말은 poor 가난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Amelia 무슨 명사 고유명사 France 무슨 명사 고유명사죠 됐습니까 고유명사라서 안 붙이는 거고 movie 무슨 명사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물어봤을 때 어 movie를 내가 본 적이 있나 movies가 되나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명사 보통 명사 그 다음 love 무슨 명사 추상 명사 animal 무슨 명사 animals로 당당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물질 명사입니까 보통 명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안 하고 지나간 게 바로 뭐다 됐습니까 어디 갔더라 아 이쪽이구나 어디에 있지? 못 찾겠다. 진짜로 못 찾겠다. 까불지 말고. 어디에 몇 번에 폭 몇 쪽에 몇 번이야? 빨리 좀 찾아줘. 32 쪽에 뭐에 5번이지? B에 5번. 오케이, 땡큐. 자 똑같은 표현이 요즘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온다라고 해도 된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비짓 자리에 이 자리에다가 딴 걸 집어넣으란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딴 거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다 many Japanese come to Korea 해야 되겠죠 comes many Japanese가 day라는 얘기를 여태까지 안 했나 혹시 응? 한국으로부터 옵니까? 일본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왔어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비지터하고 컴이 뭐가 좀 다르지 않냐? 비짓 뒤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고 있어? 비짓 뒤에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 있죠. 그렇죠. Come 뒤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온다. 어디로 온다죠. 그러니까 come 뒤에 어디 어디로 온다 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전치사 앞제비시 to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좀 이따가 문장의 형식이라는 문법 할 때 중요한 정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 Go home이야? Go to home이야? Go to home. Go home이죠. 이놈들아. 아, 내가 home이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 아, 집으로. 오케이. to 안 붙여도 된다고 했어. 집이란 뜻도 있지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포커스 12. 아까 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셀 수 없다고 했는 놈인데 갑자기 셀 수 있대요. 추상명사에 대한 얘기죠? 아, 다 안 했나요? 예, 미안합니다. 아이고, 한참 안 했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넘어가면 좋죠, 그쵸? 희망은 뭐 같다? 어? 희망은 같대요? 어? 뭐 같다? 등대 같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킨 문장은? Hope is like a lighthouse. 뭐라고요? Hope is like a lighthouse. Lighthouse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말이야? Light랑 house가 합쳐져서 무슨 뜻이다? 등대란 뜻이지. 뭔 밝은 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light의 다양한 의미. 이게 뭐 반대말이 H로 시작하는 뭐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잖아. Light가 그런 뜻도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는 light가 그 뜻이지만 light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H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의 반대말이 되기도 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부터 하면 누구한테? 저에게. 무엇을? 물을. 약간의 물을 이네요. 영어스럽게 하면. 약간의 물을 뭐 해달라? 주십시오. 그래서 공손하게 명령문 하고 있네요. 제발 좀 주십시오. Please give. Whom? Me. What? Some water. Please give me some water. Give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누구누구에게 whom이 무슨 뜻이지? Whom. 누구에게란 뜻이라 했죠. Please give. 제수 주십시오. Whom. 누구에게? 나에게. What. 무엇을? Some water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뭐의 뭐는? 영국의 수도는. 이거 하면 여러분들 전치사 뭐가 떠올라야 돼? 전치사... of죠. of. 뭐뭐의. 영국의 수도는 뭐다? 런던이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 더. The capital city of UK is London. Okay, England로 할게요. Okay, the capital city of England 해도 되고요. UK를 쓰고 싶으면 UK는 고유명사인데도 불구하고 the UK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뭐 고유명사인데도 더를 쓰는 몇 가지 애들 잠깐만 소개시켜주고 왜 그런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capital city of the UK 또는 The capital city of England is London. 인데 런던을 만약에 이렇게 쓰셨다면 양심껏 틀렸다고 하세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한꺼번에 할게요. 됐습니까? 자, 시간은 돈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 영어로 뭐겠다? Time is money. 여러분들의 눈에서 자동으로 형광펜 발사되고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푸는 무엇을 꿀을 다 좋아한다. 푸에 대한 팩트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래서 누가 다 푸? Likes honey. 언제까지 푸 like 할래? 푸 likes honey. 형광펜이 몇 발 발사됐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Hope is like a lighthouse에서는 누구랑 누구? Hope랑 lighthouse죠. 됐습니까? 각각 이제 무슨 변사인지 좀 이따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Please give me some water죠. me는 인칭 대명사니까 안 따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더 얘는 요렇게 가야 되겠죠. The capital city of England, the UK is London. 됐습니까? Yes, sir.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가야죠. 뭐? Time money. is money. Time money. 그 다음에 who likes honey. 됐습니까? Who likes honey? Who likes money? What does who like? He likes honey. 됐습니까? Pooh가 he라고 할 수 있나? 생김새를 봤을 땐 he 같기도 해. 뭔가 그렇죠. she일 수도 있어. 어쨌든 그게 약간 변태라서 바지를 안 입고 다녀갖고. 됐습니까? 좀 그렇긴 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pe는 무슨 명사? 아, 추상명사.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lighthouse는? 그렇죠. 여기에 어가 뻔하게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ghthouse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lighthou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희망은 뭣 같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채빈이 졸린 것 같으니까 희망이 뭣 같은지 묻는 표현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눈 잘 뜨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희망은 뭣 같니? What is hope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그러니까 like의 뜻이 여기선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다. 아, 될 수가 없고 어떤 what 같은 등대 같은 됐습니까? 오케이. 날씨가 what 같니? 날씨 문 요거 딱 보면 날씨 묻는 표현 하나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what is the weather like 해도 되고 how is the weather 해도 되는 거 어디서 배우셨죠? 됐습니까? 날씨 묻는 표현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못 갔니? 희망은 못 갔니? 아 그 새끼 그거 등대 같아. 됐습니까? 날씨가 못 갔니? 아 그 새끼 그거 오늘 비 내릴 것 같아. 오케이. 뭐 난 욕한 적 없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light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기로 했죠. 자, light의 뜻은 여기서 사용된 무슨 뜻도 있고 빛이란 뜻도 있죠. 이것도 지읒하지 마시고요. 시옷하지 마시고요. 지읒 하셔야죠. 지읒 해가지고 또 아이고 빚졌다 빚쟁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시옷 해가지고 또 머리 빚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무슨 뜻도 있어요. 아, you are right, 옜다. 됐습니까? you are right. 이 뜻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가 될 수도 있다? heavy. 둘 다 어떤 시 형용사로서. 됐습니까? light, heavy. 그 외에도 light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저 니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수업 시간에 산만한 모습을 보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light는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불을 켜다. 됐습니까? light on the world.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ter는 무슨 명사? 물질 명사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얘들은 좀 이따 하고. England는 무슨 명사? 고유 명사. London은 고유 명사. 자, 근데 잉글랜드라 해도 되고 UK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더 UK래요. 고유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더 UK라고 해야 되냐면 고유 명사 중에서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고유 명사로 바뀐 애가 있어요. 자, UK는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United Kingdom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United가 연합된 이란 뜻이야. 연합된, 합쳐진. 킹덤은
왕국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냥 연합 왕국이란 뜻이야. 연합 왕국.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무슨 명사였다? 보통 명사였단 말이야. 근데 보통 명사를 가지고 고유 명사를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더를 씁니다. 이와 같이 더를 쓰는 나라가 하나 뭐 여러분들 뭐 많은 여러 개 있는데요. 더 UK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그렇죠. 더 USA도 있죠. US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국은 더 US라고 하죠. 됐습니까? 고유 명사인데도 그럼 US는 뭐의 줄임말이냐? United States고요. States가 국가란 뜻입니다. 주란 뜻도 있고요. 옛날엔 독립된 국가였는데 합쳐지면서 주라고 됐게 스테이트는 국가 또는 주. 주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뭐랑 비슷해요? 도랑 비슷하죠. 됐습니까? 뭐 켄터키 주, 뭐 일리노이 주, 뭐 휴스턴 주, 뭐 휴스턴 시지. 됐습니까? 오케이. 미주? 자, 그다음 캐피탈. 현대 캐피탈은 무슨 뜻이죠? 캐피탈 조사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본, 자금이란 뜻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키보드에 보면 캡스락이라고 있죠. 캡스락. 그게 캐피털즈 잠금이란 뜻인데요. 그거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문자로만 찍히죠. 그래서 캐피탈은 무슨 뜻도 있다? 대문자. 그 다음에 캐피탈은 우두머리란 뜻도 있기 때문에 캐피탈 시티는 그래서 무슨 뜻이 된다? 수도란 뜻이 된다. 됐습니까? The capital city of Korea 서울. is 서울. The capital city of Japan is Tokyo. The capital city of the United States is Washington DC. 또 뉴욕 이지랄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타임 무슨 명사? 물질 또는 추상 명사. 됐습니까? 얘는 뭐 좀 양사 얘는 뭐 물질 또는 추상 명사. 그 다음 머니는 무슨 명사? 물질 또는 추상. 그 다음에 푸는? 어, 추상 마음속에 있네. 고유 명사. 허니 물질 명사. 그래서 한 스푼의 꿀 그렇지. A spoonful of honey. 뭐 공부 안 하셨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그 얘기 합니다. A spoonful of, a piece of, a slice of, a glass of, a bottle of, a cup of, a... 뭐 아까 또? A bottle of.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피자 한 조각이죠. 케이크 한 조각이네요.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cake. 그럼 케이크 두 조각. Two pieces of cake. 제발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Two pieces of. 그래서 조각 여기에 명사를 다 형광 배치를 해보라 보면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자, 피스는 조각이죠. 네. 그렇죠. 한 조각, 두 조각, 셀 수. 있어요. 무슨 명사? 보통 명사. 됐습니까? 케이크는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실제 회화에서는 a cak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Two pieces of cake. 그 다음에 칼로 자른 피자 한 조각. A slice of pizza. 그러면 칼로 자른 피자 세 조각. Three slices of pizza. 피자도 똑같이 케이크처럼 셀 수 없는 물질 명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우 오늘 땡기네. 그렇죠. 맥주 한 병. A bottle of beer. 됐습니까? 근데 이 정도 마시면 죽을 것 같은데. Five
bottles of beer. 됐습니까? beer는 맥주니까 water하고 똑같은 이유로 물질명사 셀 수 없지만 병은 한 병, 두 병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차 한 잔, a cup of green tea. 녹차 세 잔, three cups of green tea.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설탕 한 스푼이 보이죠? 설탕 한 스푼 full of sugar. 그러면 설탕 여섯 스푼 six 스푼fuls of sugar. 제발 여기다가 S 좀 붙이지 말고 여기 S 안 붙이고 또 놔두지 말아라. 됐습니까? 뭐 질문 있나요? 오케이. 보통 요리할 때 요런 것들 나오겠죠. A spoonful of sugar, a spoonful of salt, a spoonful of 푸가 좋아하는 honey.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바는 형태로 쓰는데 한 번만 써야 된대.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four pieces of paper.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뭘 갖고 있답니까? 종이 네 장을 갖고 있다. 피스는 조각 또는 장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I have four pieces of paper. 페이퍼는 무슨 이유로 못 셉니까? 페이퍼는 종이란 뜻이고 테두리가 일정치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물질 명사라서 못 세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와인 두 병을 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 buy two bottles of wine. 야, 사면 들고 나가야 될 텐데 잔을 사갖고 잔을 들고 집에 가냐? 어, 와인 두 병을 샀겠지. They buy two bottles of wi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want a coffee?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죠. 그러니까 글래스에 담아 마시겠어? 컵에 담아 마시겠어? 그래서 do you want a cup of coffee? 너는 커피 한 잔을 원하니? 또 그려줘야 돼? 아니야 아니야. 글래스, 컵.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mother gives me a piece 쓰려고 했더니 못 쓰게 됐죠. 그래서 a slices야? a slices 참 a books다 그래. a slice of bread. 그래서 어머니께서 나에게 칼로 자른 빵 한 조각을 주신다. 됐습니까? 여기에 피스를 써도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피스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슬라이시즈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 슬라이시즈를 쓸 수가 없죠. 왜? 피스가 무슨 뜻도 있는데 조각이란 뜻도 있지만 장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슬라이스는 한 장, 두 장이란 뜻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live drinks. 자, water는 glass에 담아 마시겠어? 컵에 담아 마시겠어? 그래서 olive drinks three glasses of water every day. 올리브는 매일매일 세 잔의 물밖에 안 마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every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다? all.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일주일에 세 번. Three times a week. Three times every week랑 같다 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How many days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how many times나 how often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빈도입니다. 이건 매일마다. 오케이. 어를 쓰는 이유가 총 몇 가지 있다고 그랬더라? 어? All drink three glasses of water every day. 오케이. 그 다음에 for 물어보긴 했는데 많이 했으니까 안 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order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오케이. 여기에서 order의 뜻은 무슨 뜻이고? 주문하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명사로서 주문, 명령. 그 다음에 또 순서, 질서. 그러면 alphabetical order 한번 드실까? alphabetical order. alphabetical order. 알파벳 순서겠죠. alphabetical order. 알파벳 순서, 기역, 니은 순서.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면 1번 준호 더 더 young lady 아이 하지 말라고 내가 초등 때부터 얘기했다. orders order to tea. To tea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Two cups of tea. Two tea. Cup tea. of tea. 그 다음에 너 집에서 안 해왔냐? 근데 왜 똑바로 읽질 못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채빈. Five slice cheese. Cheese. We need five slice cheeses for the pizza. 계속해서 민철. 'He puts two spoonfuls of sugar in the soup.'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개 틀렸어요? 하나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이 틀렸을 것 같아? 저 2번이요. 2번이 틀렸을 것 같다? 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5 slices cheese.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몇 개 틀렸어요? 하나 틀렸죠. 아, 오브. 어, 피스 페이퍼죠? 어? 어, 스푼풀 슈가죠? 5 slices of cheese. 치즈즈? 이채빈. 너 뭐냐? 어? 나한테 죄송하지. 나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의 미래에게 죄송하십시오. 됐습니까? 선생님, 예? 이건 틀렸습니다. 5 slice cheeses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2 cups of tea, 5 slices of cheese, 2 spoonfuls of sugar. sugar, cheese, tea. 전부 다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였는데 대신 단위 명사에 단수 또는 복수형을 사용해서 A spoonful of, two spoonfuls of, a bottle of, two bottles of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칼질하랍니다. 누가? 나는. 언제? 식사 후에. 무엇을? 한 잔의 우유를 다? 마신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오케이. 2번 누가? 그대. 무엇을? 빵 두 조각을. 오케이. 빵 두 조각을 다 필요로 아. 한다. 오케이. 지금 he need 한 사람은 빨리 셀프로 딱밤 때리세요. 됐습니까? 언제까지 he need 할래? 오케이. 1번 누가 더? I drink. What? 오케이. glass. 아, milk는 차가워. 아니야. 차가워요. 그래서 glass에 담아 먹겠어? 컵에 담아 먹겠어? 글래스. 그래서 a glass of milk. Okay, when? After I drink a glass of milk after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심하신 것 같은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예. 네. 네. 그렇죠. How many glasses of milk do you drink after breakfast? 이 어는 뭐 때문에 사용된 거다? 원 대신 사용된 거죠. 우유 한 잔 마신 다음에. How many glasses가 돼야 돼? many 뒤에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그러면 how many glasses야? how many glasses야? glasses가 돼야 되겠죠. How many glasses of milk do you drink after breakfast? 됐습니까? 예. 오케이. 채빈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내가 너 보고 수업 시간에 뭐가 심하다 그러죠? 나중에 너 이제 한 10년 뒤에 10년 전에 너 자신에게 사과할 일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오케이. 뭐 그 이제 학습 습관이 습관이랑 참 고치기가 어렵죠. 그렇죠? 뭐 내가 이제 좀 어떤 뭐 성격상 기질상 약간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신경 쓰일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오늘 왜 면도를 안 하셨나, 선생님은 왜 마스크를 벗고 있나, 선생님 왜 저렇게 못생겼나, 선생님 머리는 왜 곱슬곱슬한가, 내 필통에 있는 이 쓰레기는 언제 버려야 되지, 아 이거 이 샤프심 자꾸 부러져, 아 짜증나.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 이제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how many glasses of milk do you drink after breakfast라고 묻는다 했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 문장 누가 다? He needs to 조각이라고 한 걸 보니까 pieces of bread 해도 되고 pieces 대신에 to slices of bread 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He needs two slices of bread. Two pieces of bread.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뭐 했다? 보물집 고투 얘기했죠. 그렇죠? 지금까지 뭐 얘기했다? 보물집 고투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보통 명사, 물질 명사, 얘는 안 했네. 고유 명사, 추상 명사, 집합 명사는 안 했네요. 왜? 왜 뭐가 그렇게 웃겨요? 됐습니까? 오케이. 페퍼, 핫 페퍼. 됐습니까? 보물집 고추에 대한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는 그 보물집 고추 중에서 얘한테 붙일 수 있는 어에 대한 얘기와 나머지 싹 다 붙일 수 있는 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어나 언에 대한 얘기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참 일본 새끼들 이거 참 이름 마음에 안 들게 지어놨다 그랬어. 그래서 얘를 부정관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부정이라 그러면 뭐가 자꾸 떠오른다? 이게 떠올라서 not이랑 연결시키는데 이건 not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우리말을 개념하고 좀 달라서 설명하기는 힘든데 이 부정이라는 게 I read a book이라고 했다 치자. 그렇죠? 그럼 네. 방금 내가 얘기한 얘기가 내가 책 한 권을 읽었단 얘기지. 그렇죠? 근데 I read book이라고도 하지 않고 I read 내가 여러 권을 읽은 게 아니니까 books라고도 하지 않았고 I read the book이라도 하지 않았고 왜 하필이면 I read a book이라고 얘기했냐? 내가 책을 읽었다고 방금 전에 상대방한테 처음 정보를 줬는데 이 세상에 책이 많아. 근데 그 중에 몇 권을 읽었다는 얘기하는 거야? 한 권을 읽었다. 그걸 보고 수많은 것 중에서 방금 전에 처음 얘기하는 하나를 보고 정해지지 아직까지 말하기 전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의 부정이라 했어. 말하는 순간 드디어 정해지는 한계란 뜻으로서 그걸 보고 부정이라고 합니다. 안 정해졌다. 수많은 물건 중에 하나를 너한테 처음 얘기한다 라는 뜻으로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는 눈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수업하고 나면 어를 쓰는 몇 가지 이유를 내가 가르쳐줄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에다가 밑줄 긋고 이게 1, 2, 3 중에 뭐게?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겠죠. 자, 먼저 어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정관사 어 또는 뒤에 모음 소리가 왔을 때는 an apple 하죠. 이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좀 이따가 우리말 모음과 영어의 모음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할 거야. 어쨌든 모음 소리 앞에는 an apple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어나 언을 쓰는 이유가 총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뭐 대신에 온 어? 원 대신에 사용된 어가 있다. 자,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다? I eat. How many apples? An apple. Why? For breakfast. 됐습니까? 내가 먹죠. 뭘 먹습니까? 사과 한 개를 먹죠. 왜 먹습니까? 아침 식사를 위하여 먹죠. 나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아침 식사로서 사과 한 개를 먹습니다. 다이어트하고 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온 거다. 그렇죠. 영어로 하면 How many apples do you eat for breakfast? 너 아침 식사로 사과 몇 개 먹어? 했더니 한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반 개도 아니고 몇 개 먹는다? 한 개 먹는다고. 사과 한 개를 먹는다는 정보를 주고 있죠. 됐습니까? 사과 두 개 아니야. 사과 반 개 아니야. 한 개를 먹어. 라고 상대방에게 사과 한 개를 먹는다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럴 때 사용된 어를 보고는 뭐 대신 사용된 어다? One apple 대신 사용된 언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how many 블라블라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된 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먼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뭐마다 양치질 하루에 몇 번 하더라? 3번. 그래서 하루에 세 번이 뭐였더라? 3 times a day. 그때 자 여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다? He visits. Whom? His grandmother. How often? Once a month. 그가 방문하죠. 누구를 방문합니까? 그의 할머니를 방문하죠. 얼마나 자주 방문한답니까? 그렇죠. 얼마마다 한 번씩? 한 달마다 한 번씩이죠. 한 달마다 한 번씩.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절대로 원으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또는 every 또는 per. 됐습니까? per가 무슨 뜻이 있냐? 뭐뭐마다란 뜻이야. per. pdr? Once per month, once every month, once a month. 그래서 얘를 시험 문제 다음 밑줄 중 밑줄 친 어나 언 중에서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또는 every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many apples do you eat for breakfast?에 대한 대답이라고. 근데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Open 또는 how many times?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months 라고 묻습니까? 얼마나 많은 달을 너는 할머니 방문합니까? 나는 한 달을 방문한답니까? 한 달마다죠. 됐습니까? 한 달하고 한 달마다는 한 달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한 번 찍으면 끝이야. 근데 한 달마다는 어떤 식으로 점이 찍힌다? 이렇게 찍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원이고 이거는 뭐다? every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every의 뜻을 갖고 있는 게 per도 있고 or도 있다. 절대로 뭐는 될 수가 없다. one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How many times does he visit his grandmother? 얼마나 자주 방문하니? Once a month. 한 달마다 한 번씩.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불특정한 하나. 됐습니까?
불특정한 하나가 이게 부적이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이 학생이란 사실을 방금 알았어. 근데 지가 자꾸 선생인 척 하고 있어. 그렇죠? 됐습니까? 야, 니들 앉아서 빨리 공부해! 그렇죠? 반에 어떤 애가, 야, 니들 빨리 쉬는 시간에 왜 딴 반에 가고 있어? 전부 앉아서 공부해! 이랬어. 그러면 내가 걔 쳐다보면서, Are you crazy? You are a student! 이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친 애한테 상대방이 모임을 몇 번째로 각성시켜주고 있다? 상대방이 학생임을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죠. 아,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정보를 주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몇 번째 전달되는데 처음으로 전달되는 정보인데 그게 하필이면 무슨 명사고 보통 명사고 됐습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지금 여기에 유는 너야 너희들이야 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명의 학생이란 정보를 처음으로 주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어가 쓰이는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게 있겠죠. 헤이, 너를 왜 열었지 내가? 너 요새 안 여는데? 자, 됐습니까? 네. This is my father. 뭐 사진 보면서 우리 아빠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소개할 때 절대로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라. He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일단 성 중립적인 걸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my father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he. 됐습니까? What does he do? 뭐 묶기? 직업 묶기죠. 얘는 뭐 생활을 위해서니까 생활을 위해서 그는 뭐 하니니까 직업 묻는 거죠. What does he do for a living? 했더니 He is a cook. 아빠가 뭐래요? 요리사래죠. 상대방이 요리사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요리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요리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상대방에게 몇 번째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어라고요. 그걸 보고 불특정한 하나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그렇다면 1번의 어는 원 대신 사용된 거죠. 네. 그럼 도대체 왜 원 대 이거 좀 he is one cook은 왜 안 되는 이거 원 쿡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안 되는데?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 he라고 돼 있지. 그럼 he면 몇 명이야? 한 명. 굳이 원이라는 정보가 필요한 거야? 원이라는 정보가 필요 없는 거야? 당연히 he면 한 명이겠지. 그러니까 2번의 이 어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불특정한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어를 사용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얘기해 주기로 했냐. 이 얘기 나오네요. 밑에 설명이. 근데 설명이 좀 부실하죠. 자, 어를 쓰는 경우와 언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은 간단하게 첫 발음이 자음인 단어 앞에는 어를 쓰고 모음인 단어 앞에는 언을 쓴다고 했는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 자, 일단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는 얘가 그동안 여러분들 나랑 같이 파닉스 했으면 브, 아, 크스죠. 오는 오, 아, 어 중에 아 됐고 X는 지그지 크스 중에서 크스 됐죠. 어쨌든 이 비읍은 자음이니까 어박스죠. 됐습니까? 언박스라고는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girl이죠. girl. 그래서 a girl이죠. 마찬가지 기역 발음은 자음이죠. 그 다음에 자, 얘 발음이 뭡니까 이거? 엄브렐라. 이게 엄브렐라로 어떻게 보입니까? 유니폼이죠. 유니폼. 그러면 얘 쓰면 you, nu, if, orm. uniform이죠. 자, you. 자음이야, 모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이거 사실은 뭐야? 짤막 들어간 거지, 짤막. 어? 이거? 짤막, 요 소리 짤막 들어가지. 요 소리 짤막 들어가지.
야 소리 짤막 들어가지. 예. 짤막 들어가는 것들은 영어에서 모음이 아니라고요. 모음이면 on 유니폼 해야 되게? 근데 어 유니폼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유, 여, 요, 야는 영어의 자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니폼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모음으로 생각하는데 영어에서 자음인 게 또 있습니다. 이런 짤막이 들어간 소리들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누가 있냐? 그게 뭐죠? window. 뜻은 창문이죠. 무슨 명사야? 보통 명사죠. 그러면 셀 수가 있고. 그러면 a window야? on window야? a window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나랑 같이 파닉스 할 때 W가 항상 무슨 소리 낸다 그랬어? 우 소리 된다 했죠. 그쵸? 자, 영어에 이거 말고 모음은 뭐가 있느냐 하면 얘들이 모음이야. 됐습니까? 근데 얘? 얘랑 얘랑 소리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얘는 모음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얘? 얘랑 자 얘가 유가 갖고 있어요. 유, 우, 어가 있죠. 유가 내는 우 소리는 모음이 맞지만 W가 내는 W는 소리 몇 개밖에 없어. 자 영어의 모음은 가만 봤더니 최소 소리 몇 개 갖고 있어. 세 개 갖고 있는 애들이 모음이란 말이야. 그 녀석으로부터 나오는 짤막이 없고 우 소리 W가 가진 우 소리 내는 것들은 아닌 경우엔 모음이고 W가 가진 우를 갖고 있으면 뭐 어떤 거 워라든지 또는 뭐 우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왜라든지 또는 뭐 위라든지 이런 소리들 있죠. 이런 소리 워, 우아, 왜, 위 이런 소리들은 뭐다? 자음이라고요. 모음이 아니고. 그래서 on window가 아니고 a window입니다. 됐습니까? 정리하면 짤막 있는 우리말의 모음 같은 애들 전부 다 자음이다. 그 다음에 W가 우 소리를 받쳐준 애들 전부 다 자음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유니폼이니까 어 유니폼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당연히 요 밑에다가 뭘 쓸 거냐? 이거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산 셀 수 있죠? 우산 하나 뭐라 그러겠다? On umbrella. 됐습니까? 글자는 똑같은 U지만 얘는 짤막이 있는 U 소리를 내고 있죠. 하지만 이 U는 U, U, 어 중에서 어 소리죠. 그러니까 얘는 자음이다, 모음이다, 모음이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글자를 보고 정하면 안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gg는 에 소리니까 on egg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how입니까? hour입니까? 그게 흐 소리가 있긴 하지만 흐 소리가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날아가고요. 얘는 아, 우, 얼 소리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시간은 뭐라 그런다? on hour. 가만 보니까 얼을 쓸지 on을 쓸지는 글자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소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소리가 뭐니까? orange니까 그렇죠? o나 뭐 어 이런 소리 나고 있죠. 그래서 on orange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 오케이. 자 잠깐만요. 이 단어 아는 친구는 알겠죠? honest죠. honest 뜻이 뭐예요? 정직한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남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A boy. 근데 정직한 남자아이 하고 싶을 때는 An honest boy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An honest boy의 뜻은 한 명의 정직한 남자아이란 뜻인데 얘를 써야 되는 이유는 왜 써야 돼? 얘를 쓰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등장한 거야? 얘 때문에 온 거죠. 얘가 무슨 명사라서 쓴 거야?
보통 명사라고 쓴 거죠. 근데 왜 보이 때문에 썼으면 보이는 자음인데 왜 on을 써야 되지? 이게 발음이 뭐라고요? honest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자아이는 a boy라고 하면 되는데 정직한 남자아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 honest boy 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를 쓸지 언을 쓸지는 무슨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그러면 왜 그럴지 생각 안 해봤나요? 자, 이렇게 하면 모자 소리가 나죠. 모자. 모음 자음 소리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슨 음하고 무슨 음이 충돌을 일으켜? 자음과 자음이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자연스럽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 치자. 그러면 이거 애플이죠. 그러면 이번에 무슨 음하고 무슨 음이 충돌해? 모음과 모음이 충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음을 뭐 하나 넣어주고 싶은데 아주 빠르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느 소리를 넣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on apple. On apple. 됐습니까? 발음을 on apple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on apple 이렇게 들립니다. on apple.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퍼즐 조각들끼리 이렇게 맞추듯이 자음 다음 모음, 모음 다음 자음 이러면 발음이 편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모음 소리 뒤에 자음을 억지로 하나 끼워 넣어서 다음 오는 모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on apple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규칙은 이 친구가 뭐라고 발음될 때도 있고 the 라고 발음될 때도 있고 the 라고 발음될 때도 있죠. 이것도 똑같은 규칙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문제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서 뭐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궁금해 죽겠네요. 세븐이란 대답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또는 뭐를 다 찾아서 또는 언을 찾아서 그 녀석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구분해 오세요. 그치 정용아? 됐습니까? 여기에는 어나 언이 1번 이유로 사용된 건지 2번의 이유인지 3번의 이유인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중에 3번의 이유라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 그렇죠. 독도죠 뭐. 별 거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죠? 이거 친구 이거 저러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죠. 그러면 누가 소리를 안 내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B의 어떤 문제를 이제 풀어보고 B의 어떤 문제를 딱 풀어보고 나서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집중하지 않고 그냥 대충 듣고 있는지 또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사실을 제대로 필기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보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속에 나오는 어나 언에 대해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훈련하시고요. 1번은 뭐였더라? 1번 대신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블라블라에 대한 대답에 그래서 하나라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서 사용된 그 다음에 3번은 뭐였더라? 뭐뭐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어색하니까 바르게 고쳐 달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어나 언이 등장하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하시고요.
모르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 뭐 알아서 찾아오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하루는 24시간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라는데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거를 영어스럽게 바꿨을 때 누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또는 이걸 읽어보세요. 있다. 뭐가 있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뭐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시카는 영어쌤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커스 14. 정신 나갔네. 자, 아까 전에 어나 언의 제목은 뭐였어요? 어나 언의 제목이요. 부정관사. 부정관사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어가 쓰이는 이유 몇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뭐 때문에 그런 별명 붙였다? 2번 때문에 부정관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물론 원의 정보를 담고 있는 어도 있고 How many tim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뭐마다 라는 뜻의 어도 있지만 그 중에 상대방에게 정보를 처음 전달하는 거고 그게 하필이면 하나라서 사용된 어를 보고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 중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말하는 순간 드디어 정해졌다. 말하기 전까지는 안일 부자에 정하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어떤 거다. 라는 뜻의 부정이라 했고요. 근데 얘는 무슨 관사래요? 정관장이 아니고요. 정관사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자, 더를 쓰는 이유 총 몇 가지를 배울 예정인데 5가지를 배울 예정인데 이 정관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5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래요? 그렇죠. 앞에 나온 명사를 동일한 물체를 다시 얘기할 때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랑 더를 비교하면 어 북 밖에 안 되죠. 네. 딴 게 뭐가 됩니까? 그러면 더 북스 머니 더 러브 더 호프 됐습니까? 더 타임 다 된다고요. 그럼 결국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뭔 더 북스 더 머니야. 더 북도 되지. 더 북은 안만 길어봤자 예, 더 북스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더 머니는 안만 길어봤자 예, 됐습니까? 그 돈 그거 됐습니까? 자, 난 더에 대해서 분명히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 했어. 자, 그래서 정관사를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설명했느냐. 정관사 더는 특정한 것이나 명확한 것. 특정한 것이나 명확한 것을 나타낼 때 쓴다는 게 1번하고 2번이죠. 그 다음에 또 3번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앞에 나온 걸 다시 얘기하면 그 특정한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내가 앞에 뭐라고 별명 붙였는데? 그렇죠. 너알 나알 더 명확하죠. 특정하죠. 됐습니까? 서로 알고 있는 특정한 것의 별명이 뭐다? 너알 나알 더. Hey, Juno, please open the door. Yeah. 이것도 도어죠? 저것도 도어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채빈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을 때 May I go to a bathroom이야? May I go to the bathroom이야? 그러면 내가 채빈이가 안 오면 어디 가서 찾겠다? 채빈이 집에 가서 똑똑 채빈 있나요? 화장실 간다 그랬는데요? 하진 않겠죠. 저기 가겠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너 알 나 알 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쓰이며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종류, 명사의 종류는 어느 집 고추였더라? 어느 집 고추?
어느 집 고추가 명사의 종류였더라? 보물집 고추였죠. 보통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됐습니까? 그거랑 관계가 없으니까 더 북도 되고 더 북수도 되고 더 머니도 되고 더 타임도 되고 더 러브도 되고 더 러브 몰라 더 러브 됐습니까? 그 사랑 그 다음에 단복수에 관계없이 쓸 수 있으니까 더 북, 더 북수, 더 머니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얘기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a box. 자, 뜻은 나에게 상자가 하나 있대죠. 나한테 상자가 하나 있다고 몇 번째로 상대방한테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처음 얘기했죠. 근데 다음 문장이 또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The box is heavy. 그래서 나한테 상자가, 나는 상자 하나 갖고 있는데 바로 그 상자가 무겁다고 얘기하고 있죠. heavy의 반대말? light. 됐습니까? The box is not light.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동일한 물체를 다시 가리킬 때 더를 쓰고, 동일한 물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만약에 I have boxes 였다. 그쵸? 만약에 I have boxes 였으면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The boxes are heavy로 바뀌겠죠. Y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노할 날. 됐습니까? 방금 전에 준호한테 내가 뭐라 그랬어? Open the door, please. 하니까 준호가 집에 가서 자기 집 현관문 열어놓고 왔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할 날이죠. 노할 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번에 3번은 뭐라 그랬냐. 수식어가 명사 뒤에서 꾸며준대요. 이게 뭔 소리지? 자, 그러면 써있는 거 한번 보자. 준비됐습니까? 읽을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까요? The dog under the tree is why. 자, 이 문장의 해석은 뭐 다 될 거고요. 됐습니까? 이 문장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이 세상 모든 게가 다 하얗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그렇죠? 어떤 게가 하얗답니까? 아, 하얀 나무군요. 하얀 나무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애들은 그냥 단어가 모여있는 걸 보고 지 멋대로 단어가 막 모여있으니까 어, 화이트 있고 트리 있으니까 뭐 하얀 나무 밑에 개가 있다라는 얘기하는가 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끊어 읽기는 왜 하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It is white. It is white. 맞습니까? Yes. 그거 하얗다고 하고 있죠? 그럼 누군가가 It is white! 이러면서 지나갔어. 그럼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묻겠어? What is white? 하겠죠? 그랬더니 내가 그 애가 막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 The dog under the tree is white. 이러겠죠? Yes. 어떤 개가 하얗대요? 나무 밑에 있는 개가 온 세상 개가 다 하얗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개가 하얗다고 얘기하게 됐죠.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됐습니까? 자, 둘이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막 얼룩덜룩이 강아지도 있고 까만 개도 있고 있는데 저 나무 밑에 개가 있는데 하얗고 예뻐. 됐습니까? 그럼 친구랑 같이 가고 있는데 내가 그 개를 봤어. 그럼 내가 그냥 The dog is white 하면 애가 막 이러겠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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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근데 내가 뭐라 그러니까 The dog under the tree is white 하니까 당연히 어? 나무 있네? 밑에 뭐겠지? 그래서 이게 특정한 개가 됐어? 아무 개가 됐어? 특정한 개가 하얗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무슨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개, 어떤 시 때문에 어떤 개가 하얗다고요? 나무 밑에 있는 개가 하얗대요. 그러니까 특정한 뭔가가 됐죠. 네. 자, 더는 가만 보니까 뭔가 특정한 거네요. 네. 됐습니까? 예. 얘 때문에 특정해졌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있으면 뭔가 어, 걔 어디 왜 어디 걔가 하얀데 이럴 필요가 없다고 콕 집어줬다고. 무슨 씨를 뒤에 붙여줘서 이 수식어를 선생님 설명으로 무슨 씨라고 그러면 돼? 그렇죠. 어떤 씨가 뒤에서 꾸며줄 때 특정해지니까. 됐습니까? 온 세상 개가 다 하얗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개가 하얄 리도 없고요. 어떤 개가 막 이 동네 개가 막 많아. 근데 그 중에 특정한 한 마리의 개인데 어느 위치에 있는 나무 밑에 있는 그 개가 하얗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외우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읽어볼까요? 더 너무
moon moves around the earth. The sun moves around the earth. 그래서 누가 다 달이 움직인다. 그 달이 움직인다. Where? 그 지구 주변을. 그럼 공전한다는 얘기야? 자전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공전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걸 이제 바꾸자.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됐습니까? 그래서 통째로 외워야 될 거 뭐? The moon, the earth, the sun. 하늘 쳐다보면서 the sky. 오케이. 포항 가서 the sea. 됐습니까? 얘들은 뭘 좋아하는 시리즈들이다? 더 좋아하는. 됐습니까? 바다는 그냥 안 쓰고 the sea라고 늘 쓴대요. 입버릇이래요. 하늘은 그냥 하늘 안 그러고 the sky. 입버릇이래요. 태양 그냥 태양 안 그러고 the sun. 입버릇이래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입버릇이니까 누가 익혀야 되겠어? 얘가 익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a sun을 보는 순간 저렇게 있어! A sun을 보는 순간 그래 a sun 보면 막 기분이 막 나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아 짜증나 이러면 되겠죠. 저렇게 어딨어. 그렇죠. a sky 보면 막 기분이 막 나빠져갖고 엄마 나 오늘 집에 오다가 a sky를 만났어. 이 세상에 a sky가 여기서 바보 아니야? 저런 거 본 적 있는데. 됐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늘이란 뜻일 땐 the sky를 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그냥 악기 이름 앞이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어. 자, 그냥 악기 이름 앞이라고 무조건 더를 쓰는 거 아니야. 자, 이거는 좀 고쳐 쓰세요.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표현일 때 더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면 뭔데요? 자, 내 방에 우리 집 부자라갖고 내 방 엄청 큰데 거기 피아노 한 대 갖다 놨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겠다? There is a piano in my room이라고 해야지. There is the piano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안 되는데? 연주 안 하니까. 오케이. 자, 이거 어를 쓰는 이유가 총 몇 가지 떠오르더라? 세 가지. 그렇죠. 그 중에 뭘까? 다섯 가지네. 이 어는 당연히 2번이겠죠. 됐습니까? Yes. 자, 지금 자기 방에 피아노가 있다고 몇 번째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처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악기 이름 앞에 더를 써야 된다고 설명하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야. Yes. 됐습니까?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일 때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은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요. 특별하지. 그렇죠? 예. 배우고 오랜 시간에 프랙티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축구하다. 그렇죠. 플레이 사커. 공만 던져주면 축구 일단 할 수는 있지.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운동을 하다 구기 종목 할 때 플레이를 쓰는데요. 구기 종목이 뭐 가지고 하는 운동이지? 공 가지고 하는 걸 보고 구기 종목이라 하죠. 그래서 어떤 구기 종목을 하다 할 때 play라는 동사를 쓰는데 근데 어떤 구기 종목을 하다 할 때는 더를 쓰면 틀려. 반대로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할 때는 거꾸로 더를 써야 된다고. play the violin, play the flute, play the cello, play the piano. 알겠습니까? 반면에 play soccer, play baseball, play basketball, play volleyball 해야 된다고. 발리볼이 뭐더라? 발리볼. 발리슛이 뭐지? 공이 땅에 안 떨어졌는데 공중에서 날아온 공을 차는 걸 발리슛이라 그러죠. 발리볼은 그래서 땅에 공이 닿으면 돼, 안 돼? 그래서 발리볼은 뭐다? 배구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얘기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음 앞에 발음은 뭐다? 아, 선생님이 TH가 내는 소리가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더라? Z. S가 있다 했죠. 됐습니까? 그 중에 자음 앞에는 얘가
the라고 the book 됐습니까? the money the love 한다고요. 하지만 여기 the book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음의 대표로 book 할게요. 하지만 그 사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the apple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 소리보다는 이 소리가 좀 더 약한 소 아 뭐랄까 다른 모음이랑 붙기가 편하기 때문에 the apple the apple 이러면 너무 거창해. the apple 그냥 스치듯이 지나갈 수 있는 약한 소리이기 때문에 the apple 이렇게 발음하게 됐다. 그래서 the book, the cat, the east, the apple 하고 있다.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에서 얘들은 이번에 뭐 하겠어? 더 찾아서 1, 2, 3, 4, 5 중에서 뭔지 얘기하면 되겠죠. 더를 쓰는 이유 총 근데 뭐 1이나 2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 1, 2, 3, 4, 5도 1, 2, 3, 4, 5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1, 2, 3, 4, 5. 그 다음에 예, 1, 2, 3, 4, 5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니들 왜 이렇게 뭐 2시간 수업하는데 적응이 시간 오래 걸리나? 네? 다, 다른 애들은 한 이 정도 수업하고 나면 이제 2시간 수업도 잘 적응하는데 아직도 막 배준호 야. 얘는 뭐 꾸준하게 계속해서 집중 좀 하세요. 어? 준호 씨 언제까지 초등학생 하실 겁니까? 수고했습니다.